때론 솔직하게 때론 심도 있게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업종을 바라보고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을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.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. 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좀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우리 시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또 약간 쉬어가는 느낌입니다. 부장님은 이 반도체 업종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앞으로의 전망도 좀 궁금합니다. 네,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최근에 주식시장 2600 초반까지 밀렸다가 단기간에 좀 빠르게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. 이럴 때 사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이 반도체 종목들이 사실은 힘을 좀 크게는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. 22년도 1월 달만 보더라도 이 반도체 기업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좀 힘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. 전 세계 주요 50개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TSMC를 제외한 49개 종목은 주가가 1월 달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 이 펀더멘탈을 좀 살펴본다라면은 좀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이 오미크론 영향으로 반도체 장비 입고에 좀 차질이 있었고요. 투자를 늘린 업체들은 마진이 하락하는 뭐 이런 전망이 나올 것이다.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 더 많은 대부분의 좀 반도체 업체들은 예상을 상회하는 이런 실적과 그리고 전망치 자체가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. 이 지난해 메모리 업체들, 이 반도체 업체 중에서 특히 메모리 업체들을 상당히 많이 괴롭히고 메모리 업체들에게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이 피크아웃 논란이었는데요. 이 겨울로 가면서 반도체 가격 하락이 상당히 깊어질 거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22년도는 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.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항상 겨울만 되면 반도체 업체들 좀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겨울은 뭐 무난히 좀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. 이번 메모리 사이클을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처럼 뚜렷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좀 흐지부지한 이런 형태로 이 겨울 비수기에 대한 논란이 좀 마무리가 될 이런 가능성이 좀 높고요. PC나 이 서버 같은 반도체 관련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메모리 업체들은 1분기 출하를 거쳐서 1분기 출하를 좀 자제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가격 하락 충격을 줄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. 메모리 업체들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는 사실 이 실적보다는 좀 적게 나온 이유가 출하량 조절하는 부분들이 있고요. 나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는 덜 나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업체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치킨 게임 거치고 나서 반도체 업체들이 출하량을 조절하면서 이 전체적으로는 가격을 좀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. 22년도만 놓고 본다라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11.4% 그리고 메모리 시장도 이 7.9% 전체적으로 시장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메모리 시장은 모두 다 성장하는 22년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.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있었던 이런 피크아웃 논란은 대체적으로 무난한 국면에서 좀 마무리가 되고 22년도는 도려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괜찮다. 이 무난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요한 건 이제 주가죠. 이 국내 기업들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 1위와 3위 종목입니다. 그렇게 보면 반도체에 대한 업황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이 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이 포인트로 작용을 하는데요. 시장 자체, 코스피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해야지 이 두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 연준이 우선 긴축을 합니다. 금년에 100BP 정도의 금리가 인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이런 긴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된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체들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좀 높지만 이 큰 폭의 상승, 추세적인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좀 만만치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본다라면은 이 실적이 견조하고 밸류에이션도 지금 괜찮죠.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부담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 주가 수준에서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하지만 이 시장 자체를 봤을 때는 추세적 상승은 어렵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상승은 하겠으나 상단은 좀 제한된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
네,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반도체 관련 업종 어떻게 봐야 할지 전망도 함께 소개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앞으로 주가 추이는 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